이게 보니까 첫 번째 사건은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방송을 했었어요, 이거. 했었어요. 저 기억나요. 이거 그래서 저랑, 했는데 예. 좀더 자세히 나온 거예요. 이제 제목이요. 네. 목줄 채우고, 에이. 목줄은 강아지한테 목줄 개목줄. 에이. 채우잖아요.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을 먹이고, 아이고. 요즘에 강아지한테 배설물 안 먹여요? 그럼요. 그렇게 했던 유흥업소 포주 징역 30년,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잡혔는데, 네. 이거 뭐 전에 우리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강원도 원주에 있는 네. 한 유흥업소입니다. 그 2층 건물에서 아마 조그만 2층 건물에서 네, 감금을. 유흥업소로 차려놓고 성매매까지 아마 이어지는 네. 그런 퇴폐업소 같습니다. 네. 그거를 운영하는 자매야, 자매. 아이고, 얼마나 천벌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집구석에 제 형제가 아니 둘이서 그게요. 자매끼리 말이야. 언니 언니 동생이. 동생이 이 종업원들한테 목줄을 채워가지고 배설물을 먹이는 등 악행을 저질러서 충격을 준 적이 있는데, 그 왜 이래? 요거 우리가 소개했잖아요. 예. 요것들 1심 선고공판에서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어, 예, 맞아요. 30년? 아유, 속이 다 시원해, 이거. 30년, 그리고 한 명은 22년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언니가 뭐 30년인가요? 30년인지 예. 30년, 동생은 22년, 30, 20 떨어졌어요. 우리 앞전에 막 녹화 끝난 제주도 올레길 살인 사건도 23년 떨어졌는데, 사람 그렇게 죽이고 토막하고 맞네요. 했는데도. 예, 맞네요. 근데 물론 저지가 이거는 영혼을 죽인 범죄니까 살인 범죄에 버금가요, 이거. 네, 맞아요. 그래서 30년, 20년 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이제 쭉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너무 좀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언론에 많이 노출이 안 돼서 그러지 굉장히 뭔가 안 좋은 짓을 한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여기 얼핏 드러난 거몇개 빼고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거 뭐 내가 보니까 사람 아닌데, 뭐 악질들인데, 뭐 진짜. 그 지금 이렇게 뭐 사실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사람 죽여도 막 20년 막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죽지 않았는데 막 30년, 22년 줬다는 거 보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걸한것 그렇지. 같아요. 최악질로 본 거예요. 예, 그런 근데 것 일단 내용은 이래요. 같아요. 예. 유흥업소 그이 포주 두 자매가 네. 2018년부터 여성 종업원들에게 이제 범행을 저질렀는데, 예. 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먹어라 왜 하면서 그래? 시작이 됐대요, 학대가. 예. 야, 물 핥아먹어. 그래도 핥아먹었지. 시키니까요. 핥아먹으면서 시작된 이 학대가 2020년까지 왔으니까 한 2년, 3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금을 하고 시작을 했고, 예. 감금해서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목줄을 채우는 거예요. 아유. 강아지 마냥. 참. 목줄을 채워가지고, 이게 사람한테 할 짓이, 이런 그러니까요. 치욕은 없어. 세상에 사람 목에다가 개 목줄을 채우는데, 이건 정말, 응? 그리고, 밥을 주는데 예. 밥에다가 개 사료를 섞었대요. 아,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도대체? 취급한 거지, 개 취급. 그러니까요, 맞아요. 어? 그리고는 심지어 예. 지들이 저 배설한 배설물을 먹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옛날 개한테 똥 먹인다 그러잖아요. 예. 개 취급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그러니까요. 고전적인 형태의 개 개 취급. 지금은 목줄 채우고 가둬놓고 개 사료 먹이고 개사료 먹이고 배설물 지들 먹이고. 똥, 배설물 먹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때리는 거는 뭐, 그거는 뭐, 기본이고, 예.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고 그러네. 아이고, 참. 강제로. 이거 그래가지고 그걸 협박하려고. 촬영을 해. 유사 성행위 시키고 그거 하는 거를. 예. 촬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알린다고 협박해서 못 벗어나게. 신고도 못하게 하고. 이게 사람이 이거? 근데 이제 경찰에서 하는 얘기는 충분히 신고할 수 있는 상태인데 왜 못했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심리적 지배, 그냥 정신적인 지배, 완전히 거기에 종속돼 버린 겁니다, 이게. 꼼짝 못하게.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사고나 판단 이런 것도 다 잃은 상황이 되는 그냥 거죠. 니네는 개야, 개야. 예. 이를테면.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너는 그냥 개라는 말로 하기도 요즘에 힘들어, 진짜 어, 불편해. 맞아요. 넌 동물이야, 동물이야 하는 식으로 그냥 계속 계속 주입을 하는 거죠. 실제로 취급을 동물처럼 취급을 했잖아요. 해버리면서 예. 동물의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잖아. 개사료 그러니까 먹고 막 배설물 먹게. 먹고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정신이 피폐해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야. 맞아요. 그런 부류가 돼버린 거야. 예. 그래서 반항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짓을 한 건데, 보니까 5명이나 돼요. 어휴,
참. 어? 30대에서 40대 여성 종업원들인데 5명입니다. 5명. 물론 이제 아마 여기까지 가기에는 예. 제일 먼저 이제 그 끈이 되는 게 뭐냐면 이른바 그 선불금입니다. 빚. 빚, 빚. 빚이 생기는 거죠. 대체로 이 융업소 이 종업원들이 이 업주나 포주한테 예. 첫 번째 이 종속되는 빌미가 되는 거는 빚의 빚. 예. 돈을 미리 이렇게 선불금 예.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땡겨주고 선불금 땡기고 이제 그래놓고는 그거 가지고 겁주죠. 예. 너 이거 언제까지 못 갚으면 섬으로 팔아넘긴다. 아 맞아요. 뭐 더 어, 심한 나쁜 뭐 곳으로 저 공창 윤락가로 예. 팔아넘긴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옥주고 예. 더더군다나 이 돈 내 돈 아니야. 응. 업주 얘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항상 응. 이거 빌려서 지들이 짜고 해요. 누가 어, 예, 예. 아가씨가 오서 선불금 주잖아요. 거기 예. 앉혀놓고 예. 지가 거기 전화해요. 응. 어, 내 돈 나는 돈 없고 내가 예. 너 돈 빌려줄게. 그래서 사채하는 새끼가 와요. 네, 건들 네. 같은 새끼들이 오지. 네. 그럼 거기서 쓰게 하고 지는 빠져요. 아, 근데 네. 사실은 둘이 연결돼 있어요. 지 돈 주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런 식으로 거죠. 해가지고 거기다가 겁먹게 만들고 이런 놈들한테 그러니까. 걔들 언제든지 저 장기도 밀매할 거고 예, 예. 장기도 팔 수 있고 너 섬에 보낼 수도 있고 윤락가로 팔아넘길 수도 있고 너네 끝나 주두세점을 죽여서 묻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고압적이고 위압적이고 무서운 공포의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지시하는 대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어? 그 완전히 종속돼갖고 지배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죄명이요. 예. 특수폭행하고 유사강간이에요. 근데 16개입니다. 16개. 예,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뭘... 우리가 여기 지금 일일이 표현할 수 없는 진짜 악질적인 범죄가 많이 포함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 같아요. 예. 16개잖아요. 예. 어? 그래서 어이. 업주 48살 그 다음에 52살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동생이 30년 받았구나. 더 나쁜 예, 년이네. 예. 그리고 언니가 22년 2년. 받았어요. 어? 이게 저 이 사람들이 신고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터져가지고 문 닫으니까 돈벌이 안 되고. 네네. 그 안 맨날 개 배설물 뭐 먹이고 개 취급하니까 이분들 더 이상 못 견딘 거예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냥 용기를 내 가지고 신고를 한 거고 정말 잘한 거죠. 잘한 언제까지 거예요. 그러고 살아요. 맞아요. 예, 예. 응? 이런 이야 이런 인간 쓰레기들도 아직 사네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아니 보면은 검찰이 구형량이 교수님 40년 35년 이렇게 구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6개의 범죄 중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무지무지 악질적인 범죄가 뭐,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것 이거. 같아요. 예. 어? 그런 이거, 것 같아요. 그 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했거든요. 네네.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이거 뭐가 뭔지 있어요. 모르겠어 이게. 네,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네.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방법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악질적인 범죄야. 너무 비상식적이고 일탈적인 내용이어 갖고 기사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서 예. 형을 정했다. 그 검찰에서 오직하면 40년, 35년을 주라고 했겠냐고. 이거. 그러니까요. 응? 이게 뭐 살인 나도 이 막.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요 사건 발생했다 했을 때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했던 했었어요. 거 기억나는데요. 이 지금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는 뭐. 아니다. 그거 충분히 만약에 있었으면 얘가 뭐 휴대전화나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얘는 못 했다, 안 하고 있었잖아. 안 했다. 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했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그거 아니잖아. 그거 지금 우리가 벌써 설명드린 것처럼 네. 완전히 종속된 거예요. 왜 이 정도까지 이렇게 했으면 아유. 아 이런. 근데 한편 통쾌하네요. 많이 나와서요. 아니 뭐 검찰이 주라는 대로 30년, 40년, 35년은 못 줬어도 아니, 네. 30년, 22년 줬다 그러니까 속은 다 시원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푹 섰기를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푹 섰구나. 이게... 하긴 내가 보니까 한 80대에 하나 나올 것 같고. 그죠? 어? 하나는 한 70대. 50세. 48세에 들어가서 78세에 나와요. 어, 그러네요. 78세. 언니도 74세 뭐 비슷할 때 나오네요. 뭐 사이좋게 네. 나오는데
이빨 하나도 없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이나 다 빠져가지고. 그래도 인간이 인간한테 이런 식으로 비인격적으로 하면 안 되죠. 아 진짜 열받네 이거.